안전운전하세요. 리얼들입니다. 금요일 2020년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의정부 가능동이고요. 첫콜 운행했습니다. 와, 이게 주택가라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빙빙 돌았는데 그 주차를 말끔히 해드려야죠. 경유비를 한 100m 가는데 그 10,000원 주셔가지고 원래 5,000원이면 되잖아요. 네. 아, 그냥 거스름돈 됐습니다. 여성 고객분이신데요. 감사하죠. 예. 이 대리운전비는 그 경유하시는 분이 내주셔가지고 아, 아파트 단지까지 100m인데 바로 100m. 예. 그냥 걸어가신다는 거를 물건 때문에 그 이렇게 경유를 한 건데. 아, 기분은 좋네요. 첫 콜에. 예. 요즘같이 콜 없는 시기에 참. 아, 벌써. 5시 반이네요. 그래서 버스 타고 남양주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버스가 금방 오래요. 별내 청왕리 가는 거 버스 타고 가다가 여기 고산 신도시 쪽에서 여기서 초저녁에 콜이 잘 나와요. 기사님 별로 안 계시니까. 예, 화성 안정동 가는 게 떠 있어서 잡았습니다. 차가 엄청 막히는 시간인데 요즘 같은 불황기에 코로나 시즌에 그런 거 가리면 뭐 돈 못 벌죠. 그냥 초저녁에 한 콜 두 콜 세 콜 타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기가, 예, 고산 신도시입니다. 여긴데? 별당 현재 시간 8시 11분 여기는 화성 안녕동입니다. 방금 주차시켜드렸고요. 여기는 남서울CC 있는데 근처인데 반경을 넓혀가지고 좋은 콜이 있나 한번 보고 있으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 넘어가지고 운행시간이 그냥 자동 종료됐네요. 네, 화장실 가다가 예, 영천동 가는 거 떠가지고 그냥 잡았습니다. 가격은 한 5,000원 정도 빠지는 가격인데요. 저기 착지가 좋아가지고 잡았습니다. 중리저수지 쪽이라. 네, 현재 시간 9시 11분 여기는 동탄 LH 4단지입니다. 영천동이고요. 여기는 중리저수지하고 한백중학교 11자상가 중간에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백중학교 쪽으로 이동해가지고요. 이제 숙제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분당 구미동 가는 거 오리오 근처겠죠? 무지개 마을이면 뭐. 아, 배고파가지고 깨돌이 김밥 먹을 수 있겠네요. 숙제콜 잡았습니다. 계속 떠있길래 가격은 나쁜 편이 아니니까요. 네, 저기 쭉 가면은 중리저수지고요. 네, 가는 길에 이제 기흥CC 입구 쪽에 고깃집입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58분. 여기는 구미동 하얀마을 그랜드빌입니다. 예, 여기는 니금역하고 오리역 중간에 있고요. 오리역 쪽보다는 미금역 깨돌이 김밥이 더 맛있잖아요. 더 싸고 양은 똑같은데 미금역이 더 싸요. 그래서 미금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하니까 오늘부터 숙제가 없다네요. 어쨌든 숙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맘 놓고 좋은 콜, 본인이 원하는 콜
홀이 많이 없으니까 숙제도 없는 거죠. 어쨌든 아 다행입니다. 숙제가 없어서 진짜 다행입니다. 네, 시간 11시 35분. 여기는 부평, 인천이죠? 부평 삼곡동입니다. 아, 진짜 평소에 안 오는 삼곡동을 어쩔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네. 평일날도 그렇고, 주말에나 올까 말까 한데, 혹시 휴가 시즌이라 콜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휴가 시즌이죠. 휴가를 많이 들어가시니까. 네, 저는 부평 구청 상동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이수 마운트밸리 아파트네요. 현재 시간 12시 4분. 아, 여기까지 왔네요. 와, 핑콜. 핑콜을 엄청 많습니다, 핑콜. 여기서 이제 삼산동 쪽으로 지나서 이제 상동역? 예, 그쪽으로 가면서 천천히 한번 콜 잡아보겠습니다. 아, 이 휠을 탔는데. 다리가 왜 아픈지 모르겠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 여기도 오랜만에 오네요. 저기가 상동역이고요. 여기 뒤에가 삼산지구 체육. 저는 고려호텔 근처에서 좀 대기하다가 좀 쉬다가 이제 없으면 이제 중동으로 넘어가야죠. 예, 현재 시간 1시 4분. 여기 구례동 먹자 바로 옆인데요. 한강 뒤로 럭스라인이네. 구례이마트 먹자 엄청 크죠? 콜이 나올까요? 걱정이네. 여기는 전동이 버스도 안 태워주는데, 심야 버스. 심야 이음 버스가 두 대 다니는데, 예전에 영상 한번 올려드렸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또 안 태워주는지. 우선 커피 한잔 마시고, 콜을 한번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냉장고를 털어가지고 커피 한잔 마셔야죠. 네, 현재 시간 2시 7분. 여기는 옥수역 바로 밑에입니다. 옥수 현대 아파트 근처네요. 와, 예. 벌써 2시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강변으로 가가지고 성수동 서울숲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굴다리만 지나면은 한강입니다, 한강. 아, 여름이라 밤에 운동하는 사람도 있네요.
네, 한 콜만 타면은 목표 달성인데요. 콜이 없습니다. 지금 근처에 떠 있는 게 다 탁송이네요. 내일 할 탁송만 떠 있고 콜이 없습니다. 아, 목표 딱 한 콜. 예. 복귀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중랑천이죠. 이쪽 왼쪽이 중랑천이고요.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한강이고, 이제 중랑천 위를 지금 건너서 삼수성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또 언제 생겼네. 와, 멋있다. 예, 지금 여기 현재 시간 2시 반 정도 됐는데요. 2시 28분이니까 뭐 반이죠. 뚝섬역 뒤쪽에 와 있는데, 그 수유동 가는 거 25,000원짜리가 떠 있었는데요. 요거 좀 더 오르면 잡을까 고민하는데 빠져버리네요. 아, 수유동 25,000원이면 뭐 오늘 목표 달성인데, 착지가 집에서 약간 멀어지는 감이 있죠. 근데 수유 쪽이나 뭐 쌍문 이런 데는 간혹가다 의정부나 뭐 남양주 콜이 나오는 곳이니까 가볼만 하기도 한데, 아, 이게 나오니까 또 근처 오니까 콜이 없네요. 성수역 쪽으로 가서 콜 좀 대기하다 없으면은 버스 타고 들어가야죠. 아, 수유 2호를 잡았어야 되나. 콜이 없네요. 성수역까지 왔습니다. 아, 매미가 나오네요. 아, 배고파. 존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유동을 잡았어야 되나. 아, 골 진짜 없네요. 아,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말이죠. 아, 그러니까 걱정을 할 필요 없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걱정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으면 걱정을 할 필요 없다는 말이네요. 이 코로나는 언제 없어지나.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없어질까. 참, 언젠가 없어지겠죠. 예, 마지막 희망, 엠버스 노선에서 멀어지자. 엠버스는 기사님들이 많이 타고 계시니까 엠버스 N26번하고 62번, 그 다음에 61번 노선에서 한번 멀어져 보겠습니다. 과연 콜이 나올까요? 그 노선이 먼데가 화양사거리밖에 없는데, 화양사거리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화양사거리는 또 셔틀이 다니는 노선이네요. 아, 그나저나 뭐 콜이 있어야 뭐 콜을 뭐 있어야 콜을 콜 방향이라도 잡죠. 아, 콜 자체가 하나도 안 뜨니까 그냥 버스 타고 들어가는 각인데요. 와, 화양사거리에서 주택사거리 15,000원. 이거는 못 가겠다 진짜. 잘하면은 15,000원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 15,000원 너무 심했다. 차라리 안 가고 말겠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